용두산 중구용두산 공원에서 롤렉스 시계 등이 들어있는 명품 클러치 100을 주운 A씨는 분실물을 찾아주고도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말 정도는 들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에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어제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고가의 물건 잊어버리신 분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산책하는 길에 롤렉스 시계와 아이폰, 스마트워치 5가지의 명품 제품이 들어있는 구찌 클러치 100을 주었고 약 400m 떨어진 파출소에 분실물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씨는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 작성을 하고 분실물을 등록한 후 집으로 돌아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소유주가 물건을 가져갔다는 경찰 알림 문자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분실물은 돈의 가치를 떠나 당연히 그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례금을 바랬다면 지금이 그를 적겠느냐 하면서 아니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권을 신청하겠냐. 다른 건 바라지 않지만 혹시 이 글을 보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댓글로 남겨달라. 다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이날 경찰로부터 받은 무실물 통보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지백 주인은 얼른 감사 인사를 하길 바란다. 통상적으로 경찰을 통해서라도 고맙다고 전달을 하던데 끝까지 연락 안 오면 법적으로 일정액 보상받을 수 있다. 저라도 칭찬해줄겠다. 인사 따위 안 받아도 복 받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수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물건 가액의 최소 5%에서 최대 20%를 보상해야 한다. 반면 만약 수득한 물건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돌려준다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수득한 물건을 취득할 의사, 불법 역할 의사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지장 55@부산.com